도 2월 1일입니다. 자, 유튜브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K 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이 K 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의 가치를 위해서 제가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자, 여기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 여러분들한테 지금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잠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투자 수익금의 50%. 근데 이게 왜 업데이트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네.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자, 이 수익금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돈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꼭 유념 있게 지켜보시고요.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행 30일, 시행 10일째죠, 여기. 시행 10일째에 30% 수익 중이고요. 자, 도지코인, 자, 누적 수익금이 610달러, 그 다음에, 수익금이 610달러, 그 다음에 누적 수익금이 4823달러입니다. 이제 시작한 지, 10일밖에 안 되세요. 이제 오늘은 12일째 됩니다. 12일째. 현재 32%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자, 이 자료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9일입니다. 자,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도지코인 선물 수익금 610달러, 그 다음에 누적 수익금이 4823달러인데, 지금 추가 수익이 더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1일입니다. 1월 31일. 여기 보시면, 1월 31일, 1월 31일. 어제 방송하면서, 방송 시간에 투자를 한 겁니다. 하루 왼종일 제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눈이 병신이 돼서, 그냥 하루에 들어가서 100점 포인트가 나올 때, 물량을 좀 많이 싣고, 그냥 단타 쳐가지고, 하루에 그냥 1%만 꾸준하게 누적 수익률을 뽑자 이런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한 지 제가 지금 한 12일째 되는데요. 시력이 굉장히 그동안에 5년 동안 제가 선물 투자를 안 해서 시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이거 하면서부터 눈이 또 급격하게 옛날 증세가 나와서 야, 이거 이러다가는 장님 돼 갔다. 그래서 그냥 수익을 최소로 하더라도 짧게 짧게 들어가서 하루에 그냥 뭐한 100만 원씩만 벌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달러, 그다음에 54달러, 78달러. 어제 이게 방송하면서 벌은 거예요. 방송하면서. 78달러, 그다음에 156달러, 그다음에 91달러 해서 합이 407달러입니다. 407달러. 자, 그러면 이 수익금이 지금 32%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32%. 이제 시작한 지 12일째입니다. 지금 12일째. 총, 후원금은 얼마를 받았냐면요. 4,400만 원을 받았는데, 자, 4,400만 원을 받았는데, 2200만 원만 투자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2200만 원. 이게 굉장히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요. 그냥 전 재산을 다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을 잘못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자금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4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자금으로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12일째 됐는데 현재 벌어들인 수익금이 2,895만 원이에요. 합이 수익금 플러스 해서 지금 31.6%의 수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31.6%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제 누적 수익금이 되면은요, 1년이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훗날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돈을 벌어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가 이 상장사 대표 아닙니까? 자, 제가 이런 돈을 벌어들이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팁스 플랫폼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은요, 제 방송에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 코인이 채굴됩니다. 코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자금을 맡겨놓고 인생 돈 걱정 없이 사시고 싶다. 공짜로 제가 그 혜택을 안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 드리는 대신 여러분들은 이 팁스 플랫폼, 자, 이 팁스 플랫폼의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 주느냐. 자, 이 팁스 플랫폼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 팁스 플랫폼입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방송 참여만 하셔도 코인이 채굴되는 겁니다. 1000주, 200주, 200주, 200주 이렇게 이 팁스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노력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만 제가 돈을 벌어서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 미래를 밝히실 분은요, 이 영상물을 보시고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나 이 혜택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물 한번 보시죠. 뭐 괜상대 이런 거를 또 보조 사업으로 할 거예요. 금액은 보통 한 3천이나 1,000만 원 정도. 운이 좋아야 할때 되는 거죠. 대기가 많으면 또 배당이 안 되니까. 곰팡이가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계속 투자를 해주니까 얘는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을 좀 매년을 빨리빨리 해야 안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야 돈이잖아요. 네, 이렇게 30억 원은 수령을 해야 이걸 판매를 해서 이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쪽으로 계속 전향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으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이게 금융사보다 발생량이나 평균량에서 훨씬 금융가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은 비용으로 수입을 내는 게 좋잖아요. 금융사에서 가격이 좀 비싸요. 거기는 이제 뭐 운반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한 2,600원 정도 700원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좀 많은 게 가능하거든요. 3,400원
과거를 이전했다고 하는 정의하는 차이 없이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이렇게 보시는 분은 벤지를 신선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긴 200kg에서 300kg, 밤새는 500kg에서 700kg 정도 생산을 하고 있어서 일년 농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도는 지금 일단 오셔서 맛있게도 드시는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먹어볼게요.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식자 안에 전혀 뭐가 아니라 이렇게 생강을 대박이야. 너무 맛있어요. 네, 그럼 맛있게 생각해 주실 수 있는 전통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피로에 얼마씩 정도 걸렸는지
Gracias.
관리비가 그런데다.